안녕하세요. 가정TV 부천입니다. 이성교제, 남녀교제, 결혼, 연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효과적이고 세상에서 제일 비법으로 통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우 거시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생식기예요. 여우 생식기. 암놈 거. 암놈 생식기. 그걸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상대의 방을 홀려버려요. 홀리는데 이 사람 교제, 이 사람을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예쁘게 봐주고 한번 예뻐 보이면은 만사형통. 그냥 뭐를 해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비법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비법이 있으나 이 서로 칭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자는 자주 예쁘다 해줘야지 여자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은 대체로 선물 공세를 좋아해요. 이 남녀간에 이 제 친구가 있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남자가 뭐입니까? 뭐 능력도 없고 생긴 것도 없고. 그런데 단지 이 못생긴 친구가 이 선물 공세를 잘해요. 그래 여자 사귀는 거 보면은 전부 예쁜 애들만 데리고 다녀요. 선물 공세.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 마음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만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 불화도 막 생기고 그게 참을성이시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참을성 없고 헤어지게 되죠. 근데 이 여우 거시기는 사람을 홀려요. 상대방을 홀려. 그러니까 나를 예뻐 보이게 만들어 버려요. 홀려서. 옛날 사극을 보면은 TV 사극을 보면은 후궁들이 왕이 자기 곁에 이 후궁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든 사람이 합방을 해야지 뭐 아들도 낳고 출세도 하죠. 그게 오기가 힘들어요. 후궁들이 많다 보니까. 왕이 힘도 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우 거시기를 지니게 되면은 이 후궁, 이 사람을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래서 자기 방으로 오게 되죠.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랫사람한테 거시기 가져와라고. 사극 봤으면은 아마 봤을 거예요. 옛날 전통이에요. 5000년 역사 속에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이걸 뭐 전국에 구입하시려면은 전국에 있는 불교상에 가면은 다 있어요.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짜가 90%고 진짜는 10%예요. 그걸 잘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걸 지니게 되면은 결혼도 할 수 있고 이 결혼 못한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마음이 없어도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이뻐해요. 찾아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효과가 만점입니다. 감사합니다.